대대 입장에서 원 재료수원 받고 한 20,000원씩 해드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커피들 해드리고요. 건강식품 전문으로 저는 약초하고 건강식품을 전문가에 계셨고 건강 상담으로 많이 받으셨고 여러 사람들이 건강 상담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방화 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이 미녀 군단들과 같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랍니다. 자, 그러니까 라인댄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재래시장 살리기에 멋지게 동참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미녀 군단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용 라인댄스. 자, 멋진 미녀들 일곱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정명 라인댄스 답습니다. 그쵸? 네. 지금 라인댄스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여기서 보니까 금방 배우고 싶어지네요. 네. 자, 수고하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 이제 개회식을 하기 전에 또, 원래 또 이런 행사를 하면 이 동네에서 이 풍물단을 빼면 또 말이 안 되죠. 그쵸? 풍물단은 새해에도 그렇고, 연말에도 그렇고, 모든 행사에서 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지신을 바른다고 하죠. 우리 다 잘 되라고. 예, 복을 빌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 우리 방신 전통시장의 동아리 풍물단이에요. 이분들은 방신 전통시장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도 아마 같은 동아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방신 전통시장을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시는 분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행사에 이분들이 또 지신을 밟지 않으면 방신시장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자, 지신을 밟아서 방신 전통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되도록 복을 빌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방신 전통시장 동아리 풍물단 단장 성경록 외에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신 밟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나 전 세계를 전 세계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생방송.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핸드폰에서 페이스북 다 다운 받아 갖고 계시죠? 다운 받은 페이스북에서 코리아 예술 기획 치시면 주영철 또 아니면 김창만 네, 두 분과 친구를 맺으시고 보시면은 바로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 댄스 한 거라든가 또 풍물하는 그다음에 뭐 모든 행사하는 지금 5시까지 할 건데요. 자, 5시까지 계속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항상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퍼 날라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예, 여기 전통시장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뭐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 동네가 발전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집값도 올라가요. 그쵸? 여기 계신 분들. 예, 땅값도 올라가요.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자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당 상인회장 조상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방신전통 시장의 열린 문화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노현송 구청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방신전통시장의 열린 문화축제 행사는 우리 지역의 지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이 그리고 정강서구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지원금을 받아 강서구 내에 운영되고 있는 6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마련한 특별 지원금으로 방신전통시장의 열린 문화축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지역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우리 민족 전통 문화와 떡매치기 행사 등 민속놀이로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고객님들이 만족하는 시장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10월부터는 12월 초까지 두 달에 걸쳐 매일 우리 시장 공동 쿠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꼭 각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후 주차 쿠폰으로 활용하여 공동 쿠폰을 챙기시어 우리 시장 공동 쿠폰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 예. 여러분,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신축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이 건물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 또한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편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 제가 201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모든 분들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만류를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2014년과 2015년 두 해에 걸쳐 서울시 특별 교부금 30억 원과 행안부 지원금 10억 원은 총 40억 원을 챙겨 강서구청과 방화 1동 신청사를 건축하는 데 신축 자금을 지원하여 이 자리에 방신전통시장의 고객센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성태 의원이십니다. 김성태 의원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상현 방신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방신시장이 존재하는 만큼 늘 이렇게 조그만 여건과 되고 또 기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하고 모십니다. 우리 조상현 회장님께 우리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지금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대한민국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크게 만든 것은 여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는 우리 방신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방화동, 공항동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즐거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 차를 1층 여기 주차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편리한 방신시장 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지금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화도 나고 그렇지만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어르신 여러분들의 다 노고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결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도 중년 일찍 있어서 먼저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살리기 문화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방신 전통 재래시장 우리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권고 드리면서 자 오늘 이 자리에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과 5시까지 함께 할 저는 오늘 MC를 맡은 가수 강민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왜요? 아까 덜 하셨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여기도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 자, 아까, 우리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등등은 안 하겠지만 국회에 대한 맹세 간단하게 우리나라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 식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는 없지만 그래도 국기가 있다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행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의 이 시장 살리기 행사하는 문화축제 모습은 전 세계를 통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 이 페이스북 방송을 보고 또 가수들 섭외도 들어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예, 그리고 외국에서 보시고 또 막 연락도 오고 그래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고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 앱을 다운받으셔서 코리아예술기획 주영철 내지는 김창만과 친구 맺으시면 언제나 코리아에서 하는 모든 행사 생방송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언제나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신 분들 앱 많이 다운받으셔서 이 시장 행사하는 모습을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시면 여기 방친 전통 재래시장이 많은 전 국민에게 홍보가 돼서 이 시장 구경 오는 사람 관광객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시장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시장 살리기에 적극 애를 쓰시는 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아는데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시장 이용 고객센터를 건립을 했죠. 예. 이제 제가 보니 거의 다 됐어요. 그죠? 주차 공간 내지는 화장실, 그 다음에 우리 또 주민들 문화 센터로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뭐 댄스라든가 뭐 또 내지는 또 그 풍물 또 이어서 뭐 노래교실 등등 많은 그런 문화 센터를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사업을 적극 2014년부터 애를 쓰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에 드디어 건립 완성을 하신 이 대단하신 우리 상인 회장님, 자, 조상현 회장님을 다시 무대로 모셔서 자, 앞으로의 계획과 그 다음에 우리 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다시 정식으로 초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상현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드리다 말고 의원님께서 너무 바쁘시다 해서 중도에서 마쳤습니다. 예, 상인회장 조상현입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방신전통시장 열린문화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가 좀 두서가 없겠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맞춰서 중간중간이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통시장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120개 점포가 되는데 한 점포에 가족을 4인 정도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만 원의 수익을 얻으면은 그 만 원 속에 한 3천 원 정도는 뭐 예식이라든지 뭐 이 지역에서 경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그 돈이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대형 마트나 대형 쇼핑몰은 오너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루에 1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그분들은 그 지역에 그 1억을 10원짜리 하나 쓰지 않고 자기 본사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는 사실은 활성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돈 한 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이 살아야만이 지역 경제가 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고객센터가 지금 원래 9월 말에 완공 시점입니다. 준공식은 아마 10월 말 정도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객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몇 년간의 노력을 하였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태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지, 그러니까 방화 1동 구주민센터 부지만 40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이 건물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지원을 중기청으로부터 35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 총 한 75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지역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지역 상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분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상인에서는 이 건물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과 우리 상인들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또 우리 시장으로는 고객으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1층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2층은 우리 고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가 가볍게 와서 편하게 음식도 드시고 또한 힘들 때 올라오셔서 더위 쉼터도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상인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운영 주체가 힘들어지니까 그 작은 카페도 만들어서 편안하게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좀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화축제 행사에 유명한 가수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가수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좀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장 공동 쿠폰 사업을 이번 10월부터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매일 5,000원의 상품을 공동 쿠폰 아시죠? 공동 쿠폰 아세요? 시장에 운영하는 그 공동 쿠폰 10장으로 5,000원의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으로 5,000원권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두 달 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공동 쿠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을 위해서 애쓰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2시, 3시 이때 되면 또 우리 회장님 모시고 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 이벤트를 좀 하시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장에서 뭐 캐리어라든가 뭐 공동이용 쿠폰이라든가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나눠주시라고 제가 회장님 오셔서 이벤트를 좀 해주십시오 했으니까 이따가 또 회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께 그런 상품도 좀 나눠드릴 거니까 다 함께 가시지 마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노래도 부르시고 싶은 분들은 또 저기 우리 여기 저기 가서 신청하시면 이따가 중간에 또 노래도 시켜드릴 거고 이게 같이 합동으로 예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다 함께하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화 1동에서 오신 동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가셨다고 그래요. 예 일정이 바쁘셔서 오늘이 주말이 아니라 예 근무 때문에 바쁘셨던 것 같아요. 바쁘셔서 가셨고 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위원장님이나 계셔요? 안 계세요? 오신 분들 중에서 다 가셨나요? 네 다들 바쁘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셨던 우리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께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가수은 그다음에 우리 천산 두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이 장구의 장구란 노래 장구 장구의 난타란 이런 것이다. 네, 두 분이 나오셔서 멋진 장구 난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수. 자, 이거는 월드컵이라고, 예, 월드컵 노래에 맞춰서 장구를 치시는 모습입니다. 자, 박수, 박수!
큰 박수. 네. 어때요? 멋있죠? 네, 멋있으면 다시 박수. 네. 우리가 겨우 가실 때에는 날 없이 보이고 애들이 우리가 우리가 겨우 가실 때에는 즐거워도 아닌 눈물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타이틀곡과 함께 여러분들께 즐거운 노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멋진 놈 나야나부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다음 가수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수님은 요즘에 오실 거야 라는 곡을 받고 아주 자 방송 활동과 함께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섹시하고 멋진 가수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림이 노래합니다. 오실 거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신전통재래시장에서 뉴욕커피라고 예 여기 바로 여기 나가서 바로 좌회전해서 바로 보면 뉴욕커피 아시죠? 자 뉴욕커피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신데 자 이분이 본인이 또 노래를 작사를 배우셨어요. 작사란 뭔가 노랫말을 쓰신 분이죠? 작사를 배우셔가지고 자 신곡 노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MC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다방면으로 아주 재주가 많으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뉴욕 커피의 커피는 자, 수제 커피입니다. 일반 아메리카노 이런 커피와는 맛이 좀 달라요.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순하면서도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그 외국 프랑스에서 뭐 아까 제가 말씀 들었는데도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 한 잔에 만 원 더 하는 커피인데
우리 시장에서 서비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 주민들에게 한 잔에 2,000원씩 받고 계시더라고요. 자, 수제 커피는 4,000원이고.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가셔가지고 뉴욕 커피에서 예, 아메리카노 아주 순하고 맛있는 커피, 예, 수제 커피의 맛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장님이 노래하실 때 박수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특별히 사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사장님의 커피 맛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박수를 크게 치세요. 크게 치시면 제가 또 공짜로 그 커피 티켓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분은 본인 타이틀곡 11월 13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 타이틀곡 청해 들으면서 자, 노래 다른 노래까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명은 나한입니다. 자, 21세기 정품 순정남 나한이 노래합니다. 11월 13일 박수 주세요. 계신 분인데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수정이요. 김수정 이름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네, 자 그러면 또 노래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 이리 와보세요. 도망 내려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아, 안 돼요. 자 노래 한 곡 시킬까요? 그쵸. 노래 못하면 어떻게.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죠? 네. 그 노래 못한다는 거네.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시집을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제목. 꽃물. 꽃물. 행사 담당은 우리 네. 남편이고요. 남편이고요. 보조예요. 보조예요. 남편님 어디 계세요 그럼? 가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교대로. 아 교대로. 그럼 좀 이따 저기 남편님 오시라 그랬어요. 네. 무슨 가게 하시는데요? 치킨 가게. 치킨 가게. 여기 뭐 치킨 드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치킨 맛있어요? 어머머 그럼 나 이따 갈 때 치킨 한 마리 주시는 거야? 당근이죠. 오늘 특별 MC잖아. 아, 특별히 더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저기 시장 행사 담당 우리 저기 뭐 여사님네 치킨을 오늘 맛보는 날입니다. 저는 제 이름은 가수 강민서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강민서 클릭하셔서 어떻게 해준다? 뭐 누르라 그랬죠? 좋아요, 구독,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저기 행사 담당 우리 김수정 여사님의 꽃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박수! 박수 많이 쳐주세요. 기획 비서관이시고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님이시면서 19대 의원님이십니다. 자, 우리 정성준 의원님께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우리 저 방신 전통시장이 새롭게 자꾸 거듭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저 시장 고객센터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강서구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예산을 땄어요. 그래서 우리 방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축제도 좀 벌이자 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벌이고 있는데 축하합니다. 우리 강서에는 이런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전통시장이 우리의 이제 문화적인 자산이 될 것이고 관광 자원이 될 날이 곧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한 방신시장 잘 아끼고 가꿔서 우리 강서의 명물로 또 우리 방화동의 명물로 만들어 나가자.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앞장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신 전통시장 시민 노래자랑이죠? 주민 노래자랑, 노래자랑 흥겨운 하루 되시고 방신시장이 더욱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요. 이제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또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저는 또 이렇게 오신 분은 절대로 그냥 안 보냅니다. 네, 노래. 그쵸? 다 같이 시작! 노래. 자, 노래 한 곡 하시고 가셔야죠. 어떤 노래 하실까요? 저는 저. 네. 추석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머나먼 고향. 머나먼 고향 한 곡 주십시오. 자, 우리 의원님의 머나먼 고향. 잘하시면. 우! 못하시면 에이. 자, 다시 박수 주세요. 박수. 머나먼 고향.
김현란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회장 조상현입니다. 그쵸, 적죠. 아, 다시 한번 크게 쳐주세요. 자, 다 같이 회장님 성함이 누구라고요? 자, 다 같이 그러면 성함 세 번 시작. 조상현 한 번 더. 조상현 한 번 더. 조상현. 우. 그쵸. 아, 지금부터는 우리 방신 전통 시장의 퀴즈로 온누리 상품권 맞히시는 분에게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정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퀴즈 내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예. 제가 행사 담당으로 자 지금 여기 우리 방신 재래시장 회장님 성함을 아시는 분 순서 잠깐 다시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자가 손 내리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자 잠시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자 방신 재래 전통시장 회장님 성함을 아시는 분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야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야지 시작 하나 아 이거 셋 제일 먼저 올린 사람 줄 건데 먼저 올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지. 누가 누구를 줘 시작 하나 둘 셋! 자, 보셨어요? 자, 이름 말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웬만하신 분들은 선물을 다 하나씩 드렸잖아요. 자,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여당 칼도 못 먹어봤다. 아무것도 못 먹었다. 정말. 자, 아무것도 못 먹었고, 못 받고, 못 했다. 열심히 응원해줬는데 못했다는 심 한번 딱 이리 나와보세요. 제가 드릴게. 자신 있는 분 가장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제가 옆에 눈으로 다 봤어 그렇지 춤도 많이 췄다 나는 춤도 추고 그렇지 다 했는데 박수도 많이 쳤다 못 받았다 자 자신 있게 나오세요 응원도 많이 했다 나는 춤 잘 봤고 또 근데 조상현 이름 불러가지고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아까, 그런데 어머니는 탈락 아까 이거 지렸잖아 그런데 이랬어 아 근데 아까 하나씩은 줬잖아 근데 여당 카락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 자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쇼핑 나는 카트예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은 쇼핑 카트 자 이거 박수 딱 하나 남은 거 드리는 겁니다 네 재래시장 많이 이용하세요 여기 시장 매일 오시라고 드리는 거야 매일 오시라고 아셨죠? 예 네, 매일 오시라고 자 그러니까 회장님 마지막 제가 드릴 거예요. 잘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상품권을 만약에 추첨이 돼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예, 저기 퀴즈를 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노래를 해서 이제 상품을 타신 분들은 여기 우리 시장 매니저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네, 타실 분들은 아 저쪽에서 계시네. 저분한테 가서 상품을 타시면 됩니다. 자 일단 회장님 퀴즈 내실 거예요? 네. 네. 자 우리 회장님 퀴즈 들어보도록 기 기울이세요. 자 지금부터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신 전통 시장의 축제 이름은 잠깐 아, 잠깐만요. 일어서서 말씀해. 첫 번째로 드신 분. 네. 예, 드셨죠. 열린문화축제. 내가 먼저 대로. 맞습니까, 회장님? 열린문화축제?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위에까지 다 해야 다시, 됩니다.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네, 위에서부터 끝까지. 자, 일어서서 한 분만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다시, 손 내리고 다시. 잠깐만요, 저 뒤에 서신 분. 네, 서신 분 말씀하세요. 옆에서. 네. 아니요, 네, 예, 예.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예, 네. 맞았습니다. 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방화동인데 시장에 자주 오세요? 매일 같이 오세요? 아, 그럼 자격 있네. 자, 그럼 받아가셔요. 자, 회장님이 네. 전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사인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집중하세요. 회장님 자,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 먼저 옆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손을 먼저 들면 회장님이 지정을 하면 그분만 일어나셔갖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가는 세월을 신나게 한번 할까요? 자. 자.
잡을 수가 있지. 잡을 수가 있나요? 좋다. 흘러가는 신의 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다같이 하지만 하지만 이것만은 변화할 수 없어요. 그랬던 저 하늘은 날아서 가듯이 가리 가고 가리 가고 다 같이 하세요. 해가 가고 산천천호 잡아줘도 이내 몸이 공개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응답 박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혜진님, 자 박수. 반갑습니다.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바다 같은 신곡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민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자,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언니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둘 다 나가는겨? 자, 한 사람만 나가야지. 자, 앞에, 자, 두 분 오세요. 자, 제가 특별히 강민서를 아셔가지고 커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자. 네, 커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욕 커피 가셔가지고 커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같은 친구 음악 주세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회장님 마무리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신 전통시장에 열린 문화축제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이제 행사에 대한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은 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쿠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 쿠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상인들도 공동 쿠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공동 쿠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아서 이번 10월 1일부터 공동 쿠폰 이벤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매일 주 5일간 두 달에 걸쳐서 이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점포가 되었던 우리 전통시장 당신 전통시장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시고 만 원 이상의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동 쿠폰을 요구하시면은 어느 상점에서 다 쿠폰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5,000원권 상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5,000원권 상품을 공동 쿠폰 10장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 말씀드리면은 5,000원짜리를 공동 쿠폰 10장이면은 1,000원입니다. 그 공동 쿠폰 10장으로 5,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나 이틀의 이벤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달에 걸쳐서 주 5일씩 해서 두 달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공동 쿠폰 자꾸만 머리에 예우두세요. 물건을 사시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가세요. 꼭 기억하셔가지고 내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공동 쿠폰 주세요. 당당하게 안 주면 왜 안 주느냐. 시장에서 하는 사업인데 요구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동 쿠폰 잘 챙기시고 또 시장에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그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권리입니다. 고객의 권리를 자기가 찾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 챙기세요. 공동 쿠폰.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해 주신 우리 MC이면서 그 유명한 가수분이세요. 오늘 진행 잘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강민서 가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하겠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아무튼, 우리 시장과 인연이 됐는데, 좀 더, 앞으로 계속 끈을 좀 더 맺어가시고. 아유,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 쿠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의 공동 쿠폰입니다. 이 쿠폰을 잘 활용하세요. 이거 10장이면 1,000원인데 10장을 가져오시면 5,000원의 상품권을 교환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달에 걸쳐서 매일매일 진행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공동 쿠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0월 1일 날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이런 행사는 이제 우리 시장 끝날 때까지 없습니다. 이번 행사에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공동 쿠폰에 대해서 지금 들으니까 말씀드리면
자, 공동 쿠폰은 만 원을 사시면 100원짜리 공동 쿠폰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 원, 2만 원 샀으면 몇 장 주죠? 두 장 주죠. 그러면 5만 원 사면 몇 장 주죠? 다섯 장 주죠. 그럼 다섯 장을 받아서 다섯 장이면 그게 한 장에 100원이니까 500원이죠. 그러면 그걸 10장을 모아. 10장을 모으면 10만원어치를 사면 10장이죠. 그러면 10만원을 사면 10장만 가지고 가면 5천원짜리 상품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5천원, 상품, 5천원어치를 물건으로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물건. 그러니까 뭐냐면, 그쵸? 안에까지 10장을 가지고 가면 5천원을 그냥 받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10만원에 5천원을 그냥 거저 받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공동 쿠폰 잊지 마시고, 예, 꼭 챙겨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 쿠폰 사업은 우리 방신시장이 총 123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123번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자기 점포 앞에서. 그래서 이것을 백선의 상품이라고, 우리 시장에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자기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그날 이렇게 5천원권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공동 쿠폰 10장을 가져오시면은 그 5천원권 상품하고 이렇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열린 문화 축제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신 우리 회장님과 우리 상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임원 여러분들께 자, 큰 박수!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또 축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코리아 예술계에게 자, 우리 대표님, 자, 음악 담당을 하시죠? 이영철 대표님도 박수!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하는 행사 모습을 전 세계로 방송으로 내보내주신 우리 영상 감독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가수 강민서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